오늘은 노화 억제 및 체중 감량의 특효인 덜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덜꽃나무는 전국 500m 이하의 낮은 산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고 키 작은 나무로 높이 3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꽃들이 좋아한다는 뜻에서 들꽃나무에서 덜꽃나무로 변천되었습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기니까 막살과 가세백당 나무라고 부르며 추위를 잘 견디고 내한성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10월에 붉게 익은 열매는 겨울에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는 새들의 맛좋은 식량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식물로는 가막살나무가 있고 열매 크기가 덜꽃나무보다 작고 길쭉하면서 가는 달걀형입니다. 참고로 가막살나무는 까마귀가 잘 먹는 쌀이라는 뜻으로 약효도 비슷한 편입니다. 덜꽃나무 성미는 매우 떫고 평하며 간과 신장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 분석에서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6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성이 있었고 식균 독균에 대해서는 뛰어난 항균 활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균 성장을 억제하여 미래의 천연항균 소재 약물 개발 치료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간염과 황달 폐렴, 흉막염 등의 세균성 질환을 없애고 기침과 피 섞인 가래 증상을 잘 없애줍니다. 이런 질병에는 덜꽃나무 가지를 달여서 먹으면 되고 잎을 말려 산재로 갈아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덜꽃나무의 카테킨은 비타민 E보다 무려 30배나 높고 비타민 C보다는 20배에 달합니다. 이로써 카테킨은 국립암연구소에서 매우 강력하고 잠재적인 최고의 항암치료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식도암과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의 암에 대해서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주나 하루 200mg을 권장합니다. 다음 덜꽃나무 열매는 칼로리가 낮아서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덜꽃나무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D의 높은 함량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나 헛배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먹으면 지방살을 분해 및 태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잎이나 열매로 차를 만들어 매일 복용하면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말가루로 만들어 술과 함께 타서 먹으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로 술을 담궈서 먹으면 풍습성 관절염과 신경통을 줄이고 근육과 다리 저림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덜꽃나무 알부틴 성분은 안전성을 검증받아서 독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저자극성인 천연원료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및 잡티를 없애고 촉촉하면서 맑은 피부를 유지하게 됩니다. 피부질환에는 줄기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7g의 물 800ml 정도 붓고 반으로 달여 마시거나 그물로 씻어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잎은 한 번에 3~5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열매는 3g을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열매로 담금주를 만들 때는 이틀 정도 햇볕에 말려서 다음날에 술을 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병에 덜꽃열매를 넣고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으면 됩니다. 독한 술을 못 드시는 분은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6~7개월 숙성시킨 후 열매는 걸러내고 다시 저장해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덜꽃나무는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어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불면증과 불안감,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